저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셔서,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셨는데. 좀 장난기 많은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이 좀 담겼는데요. 연기해본 소감 궁금하고 두분 동시에 좀 티격태격 케미를 형성했는데 서로 좀 호흡이 어땠는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록키수 그 말썽쟁이이자 포로수용소 안에 트러블메이커 그런 연기하기 위해 가장 노력을 했던 건 저한테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한 분들이랑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런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기술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그 기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로기수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걸 가장 중점으로 둔것 같고요. 박혜수 씨랑은 진짜 너무 좋은 동생이라서요. 진짜 현장에서도 성격도 털털하고 너무 밝아서 뭐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막 어색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신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셔서,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셨는데. 어느새부터 뭔가 편해지셨는지 그 장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촬영한 연습 기간이 있었어서 연습 초반에는 조금, 좀 어색했지만 연습 끝나고 이제 촬영이 시작했을 때쯤에는 되게 많이 가까워진 채로 촬영을 해서 뭐, 정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연기적인 고민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올 겨울에 꼭 봐야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보시는 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고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영화 보시는 도중에 흥도 나시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스윙키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